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접촉자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철원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가 높은 여야 정치인들의 득표 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가 부착된 데 이어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선거 공보물도 오는 5일까지 발송됩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가 크게 부족합니다. 500개 학교에서 3,000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접촉자 3명이 연달아 양성 판정을 받아 철원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온 사람들과 접촉자들은 선별진료소로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인근에 위치한 한 호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이곳에 있는 목욕탕을 다녀갔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목욕탕은 폐쇄됐지만 당시 확진 환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10대 여고생과 50대, 70대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지역 내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때밀고 이제 세신했던 분 이제 세신자는 그 아직까지 이제 판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같이 샤워했던 분들이 이번에 감염된 것 같아요. 확진 환자가 머문 일요일 아침 시간 함께 여탕을 이용한 사람은 52명에 달합니다. 초유의 목욕탕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인구 4만 5천 명의 철원 지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심 거리는 텅 비었고 시장은 물론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청정 지역이라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번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불안을 많이 떨고 있죠.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지역의 단 한 곳뿐인 선별진료소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번호표까지 나눠줬는데 오전 10시 반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철원에서 두 달 동안 검사를 받은 사람이 300명 정도인데 하루 만에 수백 명이 진단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철원구는 의료진 부족으로 하루 최대 120명만 검사가 가능해 진단이 늦어지자 인근 지자체와 군부대에까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들이 검사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력에 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고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3사단과 6사단에서 군의관 등 인력 9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 지역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찾아 소속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총선을 10여일 남겨두고 각 당의 격전 지역 승리 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춘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기도 지원 유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후보자인 허영, 정만호 후보와 함께 춘천 중앙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봄나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 5,000원. 이걸 만원어치 주세요. 이동 도중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와도 마주쳤습니다. 전통 있는 그런 곳인데 들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렇게 총리님께서 너무 아니니까 이제 후보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좀 불안한데.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강원도의 미래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현장에 함께한 허영, 정만호, 김경수, 이동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평화가 강원도의 미래 보탬이 된다는 확고한 의식을 도민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
설악산 케이블카 등 제동이 걸린 돈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의견차를 조정한 것이 현재 결과라며 정부 정치권과 대화를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는 7일 춘천을 방문한 뒤 원주와 강릉을 지나는 강원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각 당 선대위원장이 춘천을 찾으며 이 선거구가 격전 지역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벽보가 모두 부착됐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도 오는 5일까지 발송이 마무리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도 후보들의 얼굴과 기호, 그리고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춰봅니다. 도내에는 4,243곳에 선거 벽보가 첩부됐습니다. 각 후보의 벽보를 이어붙이니 거대한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이력을 살피며 1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새삼 실감합니다. 그동안 이제 후보들이 한 공약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일 그런 걸 이제 보고 시민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책자형 공보물도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공보물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도착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로 실어 나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보물과 합쳐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과 내일 분류 작업을 해서 4월 5일 일요일에 발송을 하게 되고 유권자분께서는 4월 7일과 8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보들의 자세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견이나 공약사항은 선거벽보와 공보에도 담겨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뜯어내는 등의 모든 훼손 행위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재민들 상당수는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보상 협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됐지만 마을 야산은 불에 탄 흔적이 여전합니다. 야산 옆 공터에는 조립주택 수십 동이 늘어서 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피해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658가구 1,524명의 이재민 가운데 64%에 달하는 430가구 982명이 아직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중지되거나 추가 지원액을 기대하며 신축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지을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누가 와도 손님 하나가 와도 앉을 때도 이거밖에 없잖아. 다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야 많지 뭐 그렇지만 그거 뭐 이제 다 감수하고 사는 거지 뭐. 보상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이재민과 피해 소상공인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국민성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지원됐고 지난해 추석 손해사정액의 15%가 선지급됐지만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구상권이 행사되면 이재민들은 이미 받았던 만큼 제외한 부분만 받게 돼 기대했던 보상금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민들의 반발 속에 한전 보상금 지급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던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상권 문제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안 주고 있는 거 구상권하고 일단은 관련 없는데 돈 받쳐놨는데 뭔 구상권이 있어.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주택 마련과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둔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650여 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3천 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밤 늦게나 돼야 650개 전체 학교의 부족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한 5천 대의 스마트 기기와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1천 대, 학교 보유분 8천 대를 학교 간 공유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와 도교육청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학 연기 조치에 이어 갑작스런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는 혼란스럽다며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역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 대폭 축소와 체계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방학 중 비근무 직종 노동자들이 모두 평등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과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캠프가 오늘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태 후보 캠프의 김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제2혁신도시를 춘천에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허브도시 육성을 위해 창업 관련 행정 절차 등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VR과 AR 사업에 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춘천 청년의 미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 중 선거 방해 행위가 발생해 유세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허영 후보 캠프 측은 선거 유세 첫날부터 불특정 인물로부터 유세 차량이 가로막히고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등 큰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진화에 앞장서온 강원 소방이 산불 전문 관창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일반 산불과 달리 강한 바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동해안 산불을 극복하기 위해 직사 방식이 아닌 토네이도 방식의 관창을 개발했습니다. 산불 진화 전문 관창은 분사 거리와 확산 면적이 개선되고 회전식 기능이 추가돼 빠른 진화는 물론 소방대원 보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주말부터 청명과 한식이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화천군은 청명과 한식으로 이어지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화천과 간동, 산해 등 5개 읍면별로 산불 취약지 76곳에 산불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산불 취약지에는 입산을 통제하고 산림과 100m 이내 인접지에서의 사초지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내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고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의 해외 입국자 관리가 본격 시작된 뒤 열흘 만에 도내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입국자가 증가하자 오늘부터 전세버스 업체와 여행사를 지정해 원주 따뚜 공연장을 거쳐 강릉 의료원까지 운행하고 원주에서 춘천 봄내체육관까지는 별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지역에 도착한 입국자는 각 시군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한 뒤 모두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에 홍천군청 차량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자가 격리 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간 연장이 검토되는 가운데 상춘객이 몰리는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곧 있게 될 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발표에 따라 시설 운영 중단이나 약속 모임 연기, 재택 근무 등 생활 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봄축제는 대부분 연기된 만큼 위험 요인은 특별 관리하되 생계가 위협받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관광 경제 활동 제한은 가급적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